103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W입니다. S&W은 는 동사는 볼트너트 제조 판매 등의 목적으로 1967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8년 9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선박 엔진 부품 사업 부분은 엔진 볼트, 밸브, 시트링 캠 및 캠축을 제조, 판매하며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사와 만디젤 등 해외 조선사가 있음. 산업 부품 사업 부분은 대형 건설 및 플랜트에 사용되는 볼트류를 제조, 판매하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KP화스너 및 대형 건설사 등임. 기업 개요 대시 선박, 디젤, 엔진 부품, 엔진 볼트, 밸브 시트링, 캠 및 캠축, 산업 부품, 산업 볼트, 단조품 등을 주 생산 품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특수 재질 분야의 산업 볼트 사업을 시작으로 엔진용 정밀 가공 분야와 단조품 생산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음. 대시 주요 거래처는 현대중공업, 두산 엔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체 및 엔진업체, GS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임. 재무 대시 중장 비용 단조품의 수요 부진에도 조선산업의 업황 개선에 따른 엔진 볼트, 산업 볼트 등 관련 엔진 부품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와 퇴직급여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법인세 비용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가 기대되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S&W의 시가총액은 18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W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32위입니다. S&W의 상장 주식수는 720만 주입니다. S&W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W의 퍼은 59.6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1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4배, 56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억 원, -9억 원, -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억 원, 6억 원, -13억 원입니다. S&W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7번지 47%이고 유보율은 975.9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5.2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3-0.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6.31-0.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W의 2022년 11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0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0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50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S&W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W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